자, 이제 하나씩 볼 건데, 1번 건강해야 된다. 이 건강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강은, 몸 건강은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마음 튼튼이에요. 마음 튼튼. 일체 유심조라 그랬어요.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불평과 불만으로 생각 출발하는 사람 행복할 수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걸 생각하면서 출발하는 사람 행복하겠죠. 최근에 대한민국의 정말 보배인 김정주 대표가 자살을 했어요. 그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건강 때문이잖아요. 그 건강이 무슨 건강? 정신건강 때문에. 우울증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세계적인 인물이잖아요. 이 나라에.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몸 튼튼, 마음 튼튼, 우리가 건전하게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참 행복이라는 걸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오늘 주제가 100세 시대 제2의 인생 설계예요. 100세 시대 제2의 인생 설계예요.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돈 이야기. 60세 환갑을 맞았을 때 손이 빈손이면 불행하다. 그래서 이거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1974년에 펜실베니아 대학의 이스터링이라고 하는 교수가, 경제학 교수가 처음으로, 경제학으로서는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쓴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면 행복해지는가. 썼더니 지금 우리가 들으면 너무 당연한데 74년으로서는 조금 특이하게 아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는 예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부자 순으로 행복한 게 아니다. 지금 다 아시는 거죠. 동의하시죠? 근데 그때는 이게 획기적인 논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더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할 줄 알고 몸부림면서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세상에, 아니 세 끼 밥 먹고 나면 의식주 해결하고 나면 부자 순으로 행복한 게 아니래. 이런 논문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이 이스터링의 역설이라 그래요. 역설이라고, 패러독스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수준이 지나고 나면 돈 많은 순서대로 행복하지 않다. 아까 맨 처음에는 그 수준이 안 되면 이거는 장수는 재앙이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수준을 넘어서면 다 행복한 거야? 아니다. 돈만 가지고 행복하지 않다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뒤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예, 이제 세 끼 밥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이제 그 다음에 여기 행복지수예요. 제가 행복지수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만든 거니까 없어요. 어디에. 자기가 행복이란 뭐냐? 행복. 행복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혹시?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에요. 불만이에요. 왜냐? 행복이란 자기가 바라는 걸 채웠을 때 느끼는 심정이기 때문에 바라는 걸 채우지 못했을 때 느끼는 심정이 반대 아니겠어요? 그게 불만이죠. 불만. 불행은 뭘 불행이라 그러냐면 이런 걸 불행이라 그래요. 뉴스에 가끔 보실 거예요. 옛날에 중국에 단체 여행 갔는데 버스가 뒹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살아났어요. 다 죽었는데.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행의 반대는 뭐라고요? 다행이라고요. 그러니까 행복의 반대는 불만이에요. 불만. 자, 이렇게 할 때 행복에 이르는 비결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게 행복지수기 때문에 10개를 원했는데 7개를 가졌다면 행복지수 70인 거죠. 그죠?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양식은 3개를 채우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6개월 만에 3개를 채웠어요. 행복지수가 늘어날까요? 왜냐? 그 6개월 동안에 내가 바라는 분모가 그대로 있을까? 늘어났을까? 어느 정도 늘어났을까에 따라서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행복에 이르는 비결 1번. 행복에 이르는 길은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을 조절하는 것도 있다. 제가 일요일날 주례했어요. 제 주례사 1번이에요. 주례가 성원 선언문을 낭독한 순간 서로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반으로 줄이십시오. 연애할 때처럼 잘해주는 배우자는 없습니다. 고로 아직도 10개를 바라고 있으면 7개 해주면 불만이지만 10개를 5개로 줄였는데 7개 해주면 불만이다 행복이다. 고 제가 주례사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배우자에게 동료에게 자식에게 뭐를 조절해야 된다고요? 기대 수준을 조절해야 된다고. 내가 낳은 자식이 나한테 상처를 준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일 때 부모한테 상처 준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주지도 않은 상처를 부모가 받았다 그래. 그거는 마치 피처는 볼을 던지지도 않았는데 캐처가 받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 똑같아. 상처는 누가 받는 거라고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던지지도 않았는데 자식이 뭐하러 부모한테 상처를 던지겠어요. 기대 수준을 낮추십시오. 제가 이렇게 워싱턴에 있을 때 오종남의 행복한 경제라는 방송을 매주 토요일 날 2년 동안 했어요. 거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영어는 안 돼.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송과 맨날 듣는 거예요. 얼굴 좀 보자 해가지고 방송국에서 이렇게 모셔가지고 교회에서 다 모셔와가지고 이제 제가 강의하고 점심 대접해서 보내드렸는데 맨 앞줄에 70대 단정하게 차린 부부가 이제 앉았는데 이 대목에서 선생님 하고 손을 든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저는요 가진 거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저 행복지수 얼마입니까? 따지는 거예요. 제가 고백하건대 그때까지 바라는 것보다 가진 게 많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맨날 좀 모자라지. 근데 그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나온 질문에 답을 못하면 팔리잖아요. 쪽이. 그래갖고 머리를 쪼갰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선생님 질문 알아들으셨죠? 10개를 바라는데 12개를 가졌다고 누가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이잖아요. 아이. 내가 바라는 게 10개였는데 내가 가진 게 12개라고 느끼는 거예요. 행복지수 얼마예요? 120이잖아요. 다 120이라 그러더라고요. 글쎄 맞아요. 맞는데 저는 그거를 쪼개봤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제가 생각했거든요. 행복지수 120은 100 더하기 20이에요. 100은 내가 바라는 걸 다 갖췄을 때 느끼는 심정이에요. 그렇죠? 20은 뭐냐? 바라지도 않았는데 주셨다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저는 그때 행복지수를 120도 틀리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감사야말로 행복에 이르는 가장 멋진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제가 가끔 자만에 빠질 때 제 초등학교 원사가 5학년과 6학년이 같은 분이세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5학년 때 저를 담임했는데 6학년 때도 담임하고 싶어서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나 6학년도 담임하고 싶다 해가지고 저를 2년을 담임을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그 어른을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요. 군산에 사세요. 아직 살아계세요. 제가 가끔 제가 자만해지면 왜냐하면 그 어른이야말로 제가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우리 어머니 밑에서 자랄 때 저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 세 번째 행복에 이르는 비결이에요. 지금 비교하라. 비교하라. 지금 얼굴들을 보니까 저 사람이 약간 맛이 간 것 같아. 오늘 다 비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행복에 이르려면 비교하라. 지금 앞에 테이블에 세 분 여성분 앉아 계시죠. 세 분한테 묻습니다. 우선 저 맨 왼쪽에 계신 분. 내 쪽에서 왼쪽. 큰아이 태어날 때 몇 킬로? 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도 아이가 태어날 때 몇 킬로인지 알겠어요? 우리 아이가 튼실하게 태어났는지 다른 애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거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비교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하지 말라 그런 거짓말을 가르쳐요. 그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행복에 이르는 비결은 비교하지 말라 그런 거짓말이 없어요. 그게 온 동네방네 돌아다녀요. 그런 거짓말이 없어요. 다 비교하는 거예요. 마치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오늘은 왜 해가 안 떴지 그렇게 거짓말하는가 하고 똑같아요. 비교하라. 행복하려면 그 대신에 목 디스크를 조심하라.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목 디스크 병원이 제일 많대. 왜냐하면 비교하라 그러면 어디만 쳐다본다? 위만 쳐다봐. 그래가지고 쟤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쟤 어렸을 때 우리 집보다 못 살았는데, 아, 왜 그래? 고개가 뻣뻣하면 디스크 안 걸리기 위해서도 전후 좌우를 들려보면 나만 힘들다. 나만큼 힘든 사람 많다. 세상이 다 힘들어요. 오죽하면 부처님이 인생을 고해라고, 고통의 바다라고 했을까. 그러다가도 또 고개가 아프면 잠시 내려다봐요. 내려다보면 나보다 힘든 사람 있다 없다? 무지 많죠 지금.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전주방송 지금 이 과정에 오신 여러분보다 힘든 사람이 무지하게 많지.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그러면 나보다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나눔을 실천하는 거다. 그랬더니 또 누가 그래요. 나 적금이 아직 만기가 안 돼가지고 적금 타면 나누겠다고. 그런 나눔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자살이 늘었냐. 100불도 안 되는 거를 3만 2천 불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소중하게 여겼던 효, 우정, 우애, 배려 이런 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 가치들이. 그래서 자살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분란이 있는 거예요. 형제 간에. 식당에서, 설렁탕집에서 야 깍두기 하나 가져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식당 종업원은 그렇게 하대받아도 된다고 어디 뭐 법전에 서 있습니까? 제일 제가 가슴 아픈 거는 주문받고 돌아가는 아주머니 귀에다 뒤에다 대고 안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귓속말로 조선족인가 봐. 조선족이 무슨 죄지었습니까? 어쩌다가 나라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그 조선족은 하얼빈으로 간 우리 독립투사의 손녀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 나라에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가치들을 다 버렸을까?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눔이라고 하는 건 배려예요. 배려. 짝배자에 염려할 여자예요. 주문 받고 가는 그 아주머니가 조선족인가 봐 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골프 치시죠? 야 7번 아이언 가져라. 아니 캐디는 인격 없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게 일상화되는 사회. 4만 달러 되면 뭐합니까? 전주의 그래도 지도층 여러분에게 제발 이 나라의 배려라는 걸 좀 살려내자고 운동하고 다닙니다. 제가 이 사회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가치를 찾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